있습니다. 어, 자네 거 하나 있고. 그럼 총 6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춘천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어젯밤에 갑자기 춘천을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춘천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어디를 갈지는 네, 잠시 후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되실 겁니다. 네, 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춘천 날씨는 흐립니다. 네, 햇볕이 나지 않아서 오히려 시원하고 바람도 불고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 같네요. 뭐 오늘은 경치를 보러 왔다기보다 그 보고 싶은 분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너무 네 움직이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64-2 네, 여기서 한 80m 정도 가면 된다고 쓰여 있는데요. 왠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서먼 스페이지 읽은 책. 안녕하세요. 선글라스입니다.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네, 아 예, 예, 일차 듣고 이제 깜짝 나타났어요. 네,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와, 좋네요. 네, 드디어 춘천에 깜짝 도착해서 서먼스 페이지에 놀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짜잔, 저기 봐봐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 벌써 만들었지. 아이고 시원해. 뭐 바람 쏜다 볼까요? 라임. 다나 여기 네. 다나 웃고 있는 모습. 도서관 옥상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책도 읽을 수 있고요. 외관도 그렇고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야외에서도 이렇게 바람 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네요. 도서관 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은 빌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곳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도서관을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뭐 정독도서관이라 여러 도서관을 가보긴 했는데 아 참 여기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뒤에 보이는 도서관 보이시죠?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춘천입니다. 거예요? 네, 지금 만든 건데. 도서관에서 와봤다. 네. 네. 어우, 맛있어.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나오는 길인데요. 이번 어쩌면 여행의 가장 큰 기쁨은 저 도서관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계속 책을 읽는 뭐 어린이들에게 옷걸이 독서대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잡지와 처음 보는 잡지와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A4용지 한 두 장에 제 생각과 아이디어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쓰고 있는 저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그 공간에서 제 생각을 이렇게 막 떠오르고 밖으로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여기 오는 다른 분들에게 옷걸이 독서대도 만들어드리고 뭐 다양한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데 제가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 기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시 이제 오늘 숙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벽도 너무 예쁘고 가는 길도 아름답고요. 예상치 못했던 여행에 아주 만족스러운 여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저는 여기 지금 낯선 춘천길을 걷고 있는데요. 갑자기 떠오른 거는 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평소부터 두려움이 없었다기보다 지금까지 수많은 길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은 GPS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종이 지도를 가지고 그 구획도 명확치 않은 그런 주택가들을 찾아가야 될 때는 정말 그 지도상에 나온 것과 현실과 너무 비교를 해가면서 정말 온 몸이 긴장된 상태로 갑니다. 그래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 등을 반복하다 보니까 뭐 결국은 지금 그 길을 잃어버려도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되고 A부터 B 지점까지 가는 데는 수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실제 길을 잃어가면서 좀 경험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춘천길들을 걸어다닌데도 낯설지 않습니다. 낯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낯섬에서 익숙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행들이 점점 즐거워지고 눈안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번 여행 느낀 게 많습니다. 네,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늘 잠깐 머물 숙소 이곳 서머스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